안녕하세요. 유프로입니다. 오늘은 디센트럴랜드에서 버추얼랜드 VR에서 가상 땅을 만들고 있잖아요. 오늘은 주크박스에 대해서 한번 만들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크박스. 음악을 플레이하는 박스를 한번 만들어 보죠. 자, 여기에 보시면 주크박스가 있어요. 이렇게. 전번에 말씀드렸지만 W를 누르면 앞으로 전진을 합니다. 맞죠? 그 다음에 마우스로 커서를 왔다 갔다 하면 이렇게 움직이는 거고, 그 다음에 앞으로 가고 싶으면 W, 키보드 W를 누르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마우스로 이 버튼 하나 누르실 수 있는 겁니다. 자, 버튼이 들어갔죠? 그러면서 음악이 나옵니다. 맞죠? 자, 이번에는 이제 바흐 버튼 한번 눌러볼게요. 바흐 노래가 나오는 거죠? 예. 그러면 얘 브라함인가? 얘 누르면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이게 주크박스인데 오늘은 이걸 한번 구현해 볼 거예요. 그래서 디센트럴랜드에서 보면 이제 이렇게 하면 꺼지는 거고, 자, 잘 보세요. 버튼 눌렀죠? 또 같은 애를 또 누르면 또 나오는 거죠. 얘를 눌렀어요. 그러면 다른 애를 누르면 얘를 유심하게 봐요. 얘를 들어가 있는 애를. 얘를 누르면 어떻게 돼야 돼요? 저 들어가 있는 애가 나오면서 지금 선택된 애는 들어가야 되는 거죠. 이렇게. 이게 좀 어려운 거고, 그다음 여기서 봐야 되는 건이 버튼을 눌렀을 때 어떻게 인식하느냐. 이것도 아주 유심히 봐야 되는 거죠. 예, 이것도 유심히 봐야 되는 거고, 이걸 이제 한번 구현해 볼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저도 디센트럴랜드에서 땅을 사서 내 집을 만들려고 했는데, 중요한 건 제가 여기에 있는 프로그램은 내가 할줄 알아도 중요한 건이 3D를 렌더링하는 방법, 아니 3D를 만드는 그 기술은 내가 없어요. 그래서 아 이걸 해주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 그래야지만 땅을 만들 수 있는 거, 아니 땅에다 집을 지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프로그램 실력, 스킬을 가지고 있는 사람하고 그다음 이런 3D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이 두 사람이 조인트가 돼야지만 완벽한 집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는 거예요. 한 명이 둘다 잘하면 좋은데, 어쨌든 그건 나중에 얘기를 하기로 하고, 자, 이 하죠. 근데 지금 이제 전번에 시간 제가 말씀 안 드리는 게 하나 있는데, 어떤 거냐면, 개발 툴을 뭘쓸 거냐를 말씀 안 드렸는데, 디센트럴랜드에서 쓰는, 공식적으로 쓰라고 한 게, 있어요. 이제 그걸 한번 보시죠. 여기에 보면 제가 여기 말고 제가 올려놓은 제그 GitHub 주소잖아요. 여기에 보시면 제가 이 주소를 다 링크 시킬 건데, 크리에이트 주크박스에서 크리에이트 주크박스 이제 설명하는 문서하고, 그 다음에 이거 풀 소스 코드, 그 다음에 필요한 리소스 파일 같은 거다 압축돼서 올려놨거든요. 물론 이걸 제가 만든 건 아니지만, 예, 다 올려놨으니까 이걸 다운로드 받으신 후에 한번 해보시면 돼요. 이제부터 제가 처음부터까지 한번 같이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3D 모델링 하는 거 있잖아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거 3D 모델링 하는 것은 여기 보시면 이 파일도 다 올려놨습니다. 제가 어디에 있냐면 얘도 여기 가시면 디센트럴랜드 이 앞으로 오시면 여기에 3D 모델 다운로드 사이트가 있고 그 다음에 참고 사이트가 있는데 참고 사이트에 그게 있죠. 막아버렸네. 이걸 볼게요. 참고 사이트에 보시면 타입스크립트 홈페이지 뭐 이런 것도 다 있고요. 그 다음에 3D 모델링 하는 거, 이 보시면 3D 모델을 직접 만들 수도 있지만, 그런 실력이 되면 만들 수도 있지만 대부분 그런 실력이 안 된다고요. 맞죠? 브렌더, 브렌더를 이용해서 만드는데, 아니면 이제 유료 무료 라이브러리를 통해서 다운로드 받아 사용하실 수 있다. 그렇지만 내가 짓고 싶은 집은 나의 상상 속에 있는 집인데 그건 다운로드 받는다 해서 가능한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3D 모델을 할수 있는 분을 뭘 하게 될때 같이 조인트해서 만들어야지만 큰 작업을 할수 있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이것들은 이제 대표적인 3D 모델 사이트에서 우선 공부하기 위해서 내가 이제 모델을 찾아야 될거 아니야. 주크박스 모델이라든가 이런 걸 찾아야 되니까, 공부할 때는 이제 그걸 통해서 다운로드 받아서 거기에서 이제 프로그램을 한번 해보는 걸 한번 해보고, 지금은 이제 실제적으로 할 때는 아마 3D 모델을 하실 수 있는 사람 분하고 같이 작업을 하셔야 될것 같은,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개발하기 위해서 그걸 띄워야죠. 커맨드 창을 띄워야 되는 거죠. 커맨드 CMD 창 있잖아요. 명령 프롬프트. 이거 오늘은 풀 영역으로 잡았거든요. 개발을 해야 되고 소스 코드 보여드려야 되고 결과도 보여드려야 되기 때문에 풀 화면을 잡았어요. 그래서 스마트폰에서는 보기 힘드실 거예요, 이제부터는. 자, 이게 튜토리얼 문서고, 이 문서를 가지고 한번 해보죠. 자, 크리에이트 주크박스, 뮤직 주크박스예요. 자, 이 튜토리얼은 주크박스 디센트럴랜드 안에서 주크박스를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풀소스는 깃허브, 이걸 올려놓은 분이 있어요. 제가 만든 거 아니에요. 그분이 올려놓은 깃허브가 있으니까 이거 클릭하시면 되고요. 예. 그 다음에 베이직 프로젝트는 이렇게 하는 거죠. 처음에 들어가는 거죠. 제가 만드는 것은 디센트럴랜드 DR에 여기 있어. 여기가 우리 제 그건데 새로 만들어야 되니까 MKDR에서 한번 제가 만들게요. 주크 박스 2로 하나 만들게요. 이렇게 여러분도 하나 새로 만들어야 돼요. CD 주크 박스 2로 가서 DR 하면 아무것도 없어요.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DCL init에서 이제 기본적인 이제 파일들 하나 생성해 주는 거죠. 이렇게 하면 생성될 거예요. 근데 제게 이제 사용이 늦어서 그런지 몰라도 속도가 엄청 오래 걸리더라고요. 여기 보시면 만들 때까지 이제 설명드리면, 이걸 치면 이제 프로젝트 디렉토리 empty이다. 그래도 시작할 거냐, yes를 치면 이제 나올 거예요, 이것도. 디펜던시 인스톨 해가지고 필요한 파일들을 다 만들어야 돼요. 이 만들어진 파일들은 무슨 파일이다? 기본 디폴트 템플릿들이 다 있다고요. 그 이제 다운로드해서 이제 생성시켜 준다고요. 기본적인 것들. 그래서 이제 받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에디트를 해서 파셀이 있잖아요. 내 땅이 있잖아요. 디센트랜드에 내 땅이 있는데 그 땅을 그 좌표로 다 구분되잖아요. 그 좌표를 이게 신점 JSON에서 그 좌표를 넣어줘야 돼요. 한번 볼까요? 제가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이제 이렇게 하면 이제 왜안 움직이는 거지? 참 이게 마음대로 하니까 곤란하네. 주크박스 해서 신점 제이슨 보려고 했던 거죠. 예. 이 보시면 이제 이게 파셀이 있는데 이게 이제 자기 좌표로 바꿔줘야 되는 거고, 지금 현재 디센트랜드 경매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경매를 살 이유는 없는 거예요, 맞죠? 경매는 지금 그 회사가 믿을 수 있는 회사인지도 아직 검증이 안돼 있기 때문에 함부로 들어가시면 안 되고, 저는 이제 이걸 이제 한번
배우기로 마음 먹었기 때문에 한 3, 40만 원 잃어버린다는 생각을 하고 땅을 사는 거예요. 그 땅을 판매하는 사람들이 믿을 수 있는 사람인지 저는 모르겠어요, 솔직히. 센트럴처럼 그 먹튀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안전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권장드리지도 않아요. 그리고 땅을 사지 않아도 그냥 코딩하는 데는 아무 무리 없어요. 저는 이제 실제로 한번 해서 해보고 싶기 때문에 하는 거지. 지금 경매가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지 한번 보시죠. 자, 이게 경매거든요. 경매에 들어가는데, 지금 경매가가, 아, 나이토족 아니고, 경매가가 얼마인지 보면, 지금 현재 44,000이에요. 20만 만화에서 그 계속 다운되는 식으로 경매가 진행되고 있거든요. 시간이 될수록 계속 밑으로 내려가고 있어요. 가격이. 지금 44,975인데, 저는 만화 가격이 8,000이나 7,000까지 내려갈 때 사지 않고 기다리고 있다가, 지금 팔고 있는 필지가 9,331필지거든요. 그래서 한 7,000 정도 되면 그때 하나 살려고요. 변두리에 있는 거라도. 그래서 그 위에다가 내가 집을 올릴 거니까, 4개 정도 사야지만 좀큰 집을 살수 있을 것 같은데, 돈도 없고, 그 다음에 얘가 아무리 그렇더라 하더라도, 너무 낮은 가격에 경매가 될것 같진 않아요. 예. 자, 그래서 이제 다 콤팔이 됐는지 보죠. 아직도 하고 있죠. 속도가 좀 많이 느려요, 이거. 이니셜, 뭐, 딕펜던시 만드는데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려요, 이게. 그래서 이게 이제 한 7천만 이하로 떨어지려면 한 며칠 더 있어야 될것 같아요. 한 토요일이나 일요일까지 돼야지만 얘가 이제 만 이상 떨어질 것 같고, 그 정도 떨어지면 그때 동영상 하나 찍으려고요. 그래서 제가 실제로 이제 필지를 하나 사는 거 보여드리고, 두분 누누이 말하지만 이 디센트랜드를 창업한 사람들이 본사가 제가 찾아봤는데 틀릴 수도 있어요. 근데 본사가 아르헨티나에 있어요. 만약 이 사람들의 본사가 미국에 있다면 저는 주저없이 사라고 했을 거예요. 왜냐면 미국에서는 만약 사기를 치거나 먹튀를 해버리면 그 사람 잡히면 상당히 무거운 벌을 받거든요. 전번에 센트라 카드 같은 경우도 그때 이제 그 사람이 돈 갖고 날랐잖아요. 그래서 잡혀가지고 지금 4년인가 8년 형을 받았어요. 중요한 건그 사람들 같은 경우는 돈을 챙길 만큼 챙겼기 때문에 뭐 4년 살고 나올지 아니면 남들의 이목이 없어질 때한 6개월 정도 후에 아니면 1년 정도 후에 나올지 그건 아무도 몰라요. 풀려날 건데, 아픈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그러지 말라는 법이 없기 때문에 아주 조심스러워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큰 돈을 투입하신 분들은 만약 행여나 성공하면 뭐 괜찮겠지만 성공하지 못하시면 큰 돈을 잃어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지금 본사가 아르헨티나이기 때문에 먹튀해도 뭐 무방하잖아. 내가 아르헨티나를 그 폄하하는 게 아니라 솔직히 그 나라가 지금 그걸 신경 쓸 나라는 아니잖아요, 지금 형편이. 그래요. 좀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자, 주크박스. 이거. 오늘 관점은 이거예요. 이 박스들을, 얘들을 이 위치에다 넣는 거. 맞죠? 지금, 이거 무슨 색깔이다? 그냥 빨간색이라 할게요. 이 빨간색, 얘들은 3D 그림이 아니에요. 우리가 집어넣은 거예요. 맞죠? 근데 얘를 집어넣는데, 이 버튼을 집어넣는데, 이 버튼을 이 사각형 안에 어떻게 집어넣느냐? 이게 첫 번째 관점이고, 그 다음에 이네 개를 어떻게 배치시키느냐? 그게 두 번째 관점이고, 그리고 이그 텍스트 문자를 이 옆에 어떻게 집어넣느냐? 예? 그 다음에 문제고, 네 번째는 이거, 이 버튼들을 각각 어떻게 구분하느냐? 그리고 이 버튼을 눌렀을 때, 이게 어떻게 들어가느냐? 버튼을 어떻게 눌러진 것처럼 들어가게 하느냐? 이렇게. 맞죠? 이렇게 들어가게 하느냐? 그리고 보시면 알겠지만, 눌러질 때 이게 슬쩍 들어가잖아요. 슬쩍. 이렇게 어떻게 조정하느냐? 이런 것들이 우리가 배워야 될 아주 중요한 키포인트가 되죠. 자, 이제 끝났어요. 이렇게 하면 이제 끝나졌고, 한번 DIY에서 보면, 이 기본적인 파일들을
DCL 인입하면서 이제 생성시켜줘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전에 했던 것들은 이제 무시를 하고 없애버릴 거예요, 이거. 그리고 이제 새로 만들어진 애들을 여기다 집어넣을 거예요. 이제 개발해야 되니까. 지금 이렇게 하면 올라오지 않아가지고 제가 억지로 이렇게 지금 띄우고 있는데, 이것도 문제네. 이거 어떻게 줄이지? 이걸로 하지 않고 다른 거 띄워서 할래요. 아, 얘는 진짜 번거로울 것 같아요. 여기다가 중요한 게 이제 뭐예요?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우리가 코딩해야 되니까 타입스크립트 이거 신제이슨 이두 개가 중요하잖아요. 신제이슨 같은 경우는 파셀 우리가 진짜 가상랜드에서 내 땅의 좌표를 고쳐줘야 되는 거이 부분 고쳐주는 거고 뭐 타이틀 이런 것들 고쳐주는 것들 기본적인 사항들 이제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코딩할래요. 아 축구박스가 아니죠. 제가 축구박스 2로 만들었죠. 네. 여기에 들어가야지. 신.json하고 신.txt, tsx, 타입스크립트. 속도가 진짜 느리죠. 이게 지금 3D 렌더링을 그 자기들 서버하고 교환하면서 하기 때문에 속도가 좀 많이 느려지더라고요, 이게. 특징이. 왜 얘는 안 띄워지는 거지, 제이슨은? 자,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하도록 할게요. 자, 인입해서 이제 만들었죠? 그 다음 두 번째. DCL은 Decentraland SDK에서 설치한 명령어예요. DCL 가지고 다 실행시키는 거예요. 우리 같은 경우는 이게 명령어고 DCL. 그래서 DCL을 쳤는데 DCL이 인식되지 않는다 하면 DCL을 그거 해야 돼요. 패스에 등록시켜 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래야지만 어느 곳에서도 DCL을 실행시킬 수 있다는 거죠. 자, DCL 인입해서 이 치면 자, 빌드 할수 있는 프로젝트 템플릿. 템플릿이 뭐예요? 그냥 아주 기본적인 거. 프로그램 돌리는데 필요한 파일들. 아주 기본적인 사항들만 들어있는 파일들을 만들어주는 거죠. 예. 그래서 만들어줬어요. 이렇게. 자, DCL 스타트 하면 이제 띄워지는 거죠. 어디에? 브라우저에. 로컬 브라우저에 띄워지는 거죠.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서. 주크박스 2에서 DCL 스타트 하면 이제 띄워지는 거죠. 어디에? 여기에 하나가 생기겠죠. 너무 크게 띄웠나, 이게? 아, 이거 좀 줄이고 싶은데. 얘가 덮고 있으니까 선택이 안 되네. 이거 없애버리고, 필요 없으니까. 얘도 없애버리고, 얘도 없애고, 필요 없으니까, 지금. 이게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다운로드 하는 페이지예요. 이거 다운로드 하셔서 하면 이 프로그램이 나오는 거예요. 예. 이 스타트 하는데도 시간이 오래 걸려요. 이건 지금 이전에 제가 만든 완성본이고 완성본 말고 새로운 걸 지금 만들었기 때문에 여기 하나가 더뜰 거예요. 예. 그리고 보고 이제 이걸 한번 같이 한번 구현해 보는 거죠. 처음부터 끝까지. 3D 렌더링이니까 시간이 좀 많이 걸려요, 이게.
이것도 프로그램이니까 재밌어요. 하는 거 보면 재밌는데 내 혼자 못 한다는 게좀 아쉬울 뿐이에요. 근데 혼자서 할수 있는 게 없어요. 뭐 기업에서 뭐 프로그램 할 때도 모든 이제 디자인 같은 것은 디자이너나 아니면 뭐 퍼블리시 하는 부분들이 하신 분들이 이제 이 디자인을 해주시면 우리 프로그래머가 이제 그 디자인된 부분에 어떤 식의 코딩들을 하는 거니까 이제 다 그렇게 되는 거니까 어디서나 다 마찬가지인데 저도 제 집을 짓기 위해서는 3D를 할수 있는 사람하고 같이 어떻게든 엮어야 될것 같아요. 이렇게 어떤 분이 만약 3D 모델만 하실 수 있는 분이 뭐 집을 짓고 싶은데 프로그램 못한다. 그럼 그걸 내가 도와줄 테니 당신은 나의 집을 좀 도와달라라고 해서 서로 상호적인 이런 유대관계를 구축해야지만 될것 같아요. 그런 후에 개발을 하면 될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서는 내가 내 집을 만들 수 없을 것 같아요. 어떻게 내가 이것보다 더 화려한 3D 박스를 만들어야 되는데, 정말 남들이 그냥 깜빡 죽는 그걸 만들어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제가 하겠어요? 그 불가능하지. 제가 배워서 해도 되는데, 어느 세월에, 그걸 다할 거예요, 제가. 상당히 시간 많이 걸리죠, 이게. 원래는 이제 이거 그냥 했다 치고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데, 그래도 하나 두 개씩 보여주면서 하려고 하는 건데, 항상 시간이 오래 걸리면 사람들이 보지 않는데, 벌써 시작도 안 했는데, 21분이 지났어요. 아쉬울 뿐이에요, 진짜. 아, 진짜. 빨리 끝내서 사람들이 그렇게 지겹지 않는 그걸 동영상을 찍고 싶은데, 하다 보면 이렇게 시간이, 제가 뭐, 시간을 잡아먹는 경우도 있지만, 뭐, 여의치 않게 이렇게 실행을 시켰는데, 한참 걸릴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3D 모델을 렌더링 한다는 작업이, 그 렌더링은 어디서 해요? 디센트럴랜드 서버에서 하고, 그걸 나한테 보내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많은 노드가 걸릴 거예요. 이걸 보내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데이터를 보내준다고. 그러니까 이제 버벅거리는 거지. 응? 진짜. 버벅거리는 거지. 렌더링은 서버에서 하고, 그 결과치는 내 컴퓨터에서 보여줘야 되니까, 얼마나 많은 데이터가 왔다 갔다 하겠어요. 진짜 왔다 갔다 하려나? 나중에 보지 뭐. 이게 스타트가 돼야지만 이제 올라가고, 올라가야지만 이제 고침에서 바로 실시간으로 그걸 볼수 있거든요. 예, 내용들을. 이걸 이렇게 띄워놓은 것은 먼저 직관적으로 이제 설명을 해드리려고. 보면서 코딩하는 거하고, 그러니까 어떤 내용이 어떻게 나온다는 것을 알고 코딩하는 거하고, 아무것도 모른 채뭐 따라하는 거하고는 좀 틀려요. 아, 그래서 뭘 보고, 결과를 보고, 그다음 코딩할 때는 뭔가 하는 게그 머릿속에 그려지기 때문에 재밌죠. 아, 지금 내가 어떤 부분을 코딩하고 있구나. 아, 이걸 어떻게 코딩했을까? 좀 집중적으로 이제 그 부분을 좀더 생각할 수 있는 것도 되고, 그런 거죠. 저도 프로그램을 한 지가, 제가 이제 저는 이제 20살 때부터, 17살 때부터 했나? 프로그램을. 저도 그렇게 빨리 한 편은 아닌데, 하여튼, 제 인생의 모든 대부분이 제가 프로그래머였어요. 제가 그렇게 잘하는 사람도 아닌데, 프로그램 먹고 살다 보니, 지금 어느덧 이제 몇십 년 걸, 아니, 지났는데, 예. 그래서, 그 초보자들을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 지식으로 이제 알고 있는데 남들이 그냥 그것도 이제 기본적으로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넘어갈 경우가 있는데, 근데 초보자분들은 이제 그것조차 몰라서 답답할 경우가 많죠. 만약 이번에도 제가 디센트럴랜드 이거 지금 3D 모델 아니면 그 VR 관련 코딩을 하고 있는데, 이걸 하다가 이제 난 하고 싶은데, 아, 당신이 너무 설명을 띄엄띄엄해서 아, 제가 이해를 못하겠다라고 하시면 댓글 하나 달아주세요. 그러면 제가 친절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해드릴게요. 예. 그러지 않는 이상 저는 잘 몰라요. 왜냐하면 제가 20년 넘게 개발을 했는데 제게 프로그램은 제 분신이잖아요. 그냥 저는 그냥 그 프로그램 보고 아, 그냥 이렇게 짜는 갑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뭐 이걸 어떻게 그냥 분석해서 이게 어떻게 이제 논리적으로 구성되고 이렇게 하진 않아요, 솔직히. 그냥 머릿속에 아, 이해됐어. 이걸 끝나는 거지.
그게 A부터 Z까지 다 따져가지고 이게 이해됐어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순식간에 아 이게 무슨 내용이야 그러니까 이해가 되는 거니까 왜냐하면 몇십 년 동안 했으니까 20년 넘게 했으니까 잘한 20년 넘게 제가 잘은 못한다 하더라도 20년 넘게 그 일을 하다 보면 거기에 대해서 이제 뭐 남들보다는 쉽게 접근할 수 있잖아요. 예, 그런 게좀 있는 거죠. 야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아직도 너는 아, 올라가지 않는 거니? 정말? 이게 내 컴퓨터의 문제 아니면 그 서버의 문제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자,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자, 프로그램 많이 짜죠. 예. 회사에도 많이 들어가고. 삼성, 뭐, LG, 하나 들어가서 여러 가지 프로젝트 하는 거죠. 그 업무에 관련된 뭐 그런 프로그램을 하지만, 거기 갈 때마다 항상 새롭고, 항상 새롭고, 새로운 걸또 배워야 되고. 그렇죠. 그래서 항상 공부해야 되고, 뭐 공부한다는 게뭐 집에 와서 공부한다는 말이 아니라, 그거 돈 받고 하면서 열심히 공부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개발도 해드리고, 예. 그런 거죠. 프로그램 하다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이거 잠깐 옆으로 제끼고. 초보자들이 뭐 할때 보면 뭐 너무 좀그 디테일하게 쳐다보는 경우가 있거든요. 인풋2가 있고, ADDCL from Decentraland API가 있는데, 이게 뭐냐 해서 A to Z까지 다 안 다음에 이제 막 들어가다 보면, 쓸데없는 데 신경을 쓰다 보면, 포기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시작도 안 하고 포기하는 경우가 그런 경우죠. 쓸데없는 거에 너무 집중하다 보니, 어? 옛날에는 프로그램 만들 때 A부터 Z까지 다 자기가 만들었다고요. 만들 수밖에 없었고, 그때는. 근데 지금은 어떻다? 지금은 자기가 코딩하는 부분은 얼마 안 돼요. 일부분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다 남들이 해놓은 걸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많은, 엄청난 양의 그 양을 남들 걸 가져오는데, 그거 다 분석하실 거예요? 지금 코딩은 그런 식으로 코딩하는 게 아니죠. 그게 있다면, 아, 그건 된다고 치고, 내가 할 부분에 대해서 집중하는 거죠. 예.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문제점이 생긴다. 속도가 느리다. 아니면 DB 액세스 속도가 느리다. DB를 뭐 컨트롤 하는데 좀 부자연스럽다. 이러면 이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제 그 스트럭처 구조를 완전 바꿔버리는 거죠. 예, 그때나 이제 조금 이제 신경 써야 되지. 뭐 그렇지 않는 경우 남들하고 나하고 코워크해서 만드는 거죠. 지금 현대 프로그램이 얼마나 많이 진보되어 있는데, 어? 그 많은 소스를 다 분석해야 돼요. 그건 아니잖아요. 자기가 하는 부분에 분석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에 물론 알면 좋은데, 그리고 이게 익스포트 디폴트 클래스 이게 뭐냐라고 물어보면 간단하잖아요. 이건 클래스 이름이 샘플 씬이고, 그다음에 얘는 DCL의 스크립터블 씬에서 상속받았다. 상속. 이잖아요. 그리고 익스포트 디폴트. 이건 그 타입 스크립트만의 자기들만의 형식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왜 이렇게 됐냐? 이렇게 따지지 말고 아, 받아들여 그냥. 아, 타입 스크립트는 이런 식으로 첫 번째 함수를 이렇게 정의하는갑다. 그냥 받아들이라고. 그 다음에 이게 뭐지? 어싱크에서 렌더를 하는데 이 리턴이 있네. 받아들여 그냥. 아, 렌더링 하는갑다. 렌더링 뭐야? 여기에다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브라우저한테 얘가 리턴 던지는 거예요. 어떤 거? 이씬 값을. 이 그림 값을 던지는 거예요. 여기 있는 내용들이 이제 이 화면에 나타나는 거잖아요. 이씬 안에 있는 박스면 박스, 그다음에 스피어면 스피어, 실린더면 실린더, 플랜이면 플랜이라는 그 도형 모양이 어디에? 브라우저에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브라우저한테 이걸 리턴 던지는 거잖아요. 그냥 이렇게 이해하고 그냥 넘어가요. 너무 파고들지 말라니까. 지금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우리한테 중요한 것은 디테일, 지금 현재 시점에서 우리가 이걸 배우는 입장에 우리의 마음 자세는 뭐냐? 디테일보다는 뭐냐? 큰 테두리에서 어떻게 동작하고 어떻게 만들면 된다. 이걸 빨리 익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내가 자유자재로, 이걸 코딩할 수 있는 능력, 그걸 배양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 능력이 생긴 다음에 그때 하나씩 따져보세요. 아, 이게 뭐였지? 왜 이렇게 할까? 이 구조를 한번 따져보세요.
그러면 그런다 해서 뭐 그렇게 큰 도움이 될지 모르겠는데, 자기가 뭐 이런 걸 만들지 않는 이상, 만약 이걸 만든다고 하면 이런 걸다 따져봐야 돼요. 하나, 둘, A부터 Z까지. 근데 만들 거 아니라면 그렇게 디테일함보다는 빨리 익숙함, 그러니까 빨리 익히는 그 방법, 중요한 부분을 빨리 익히고 중요하지 않은 부분은 아, 그런갑다 하고 대충 이해되면 넘어가는 거예요. 자, 이제 됐죠? 거의 다 됐죠, 이제? 지금 DCS 스타트는 이제 실행하고 있는 거죠. 자, 여기서 DCL 스타트 하면 이렇게 나와요. 쭉쭉 나와서, 여기서 한다, 이렇게 하고, 이렇게 나오고, 이제 끝나는 거죠. 이렇게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컨트롤 C를 누르면 빠져나갈 수, 컨트롤 C를 누르면, 자, 컨트롤 C를 누르면 빠져나갈 수 있다. 예, 이걸 말하는 거예요. 자, 올라오고 있어요. 여기 있죠? 컨트롤 C를 누르면 빠져나갈 수 있다. 자, 이게 새로운 거예요. 이것도, 이건 이제 제 로컬에서 실행되고 있는 거야. 예. 가져오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이게 상당히 무거운 거라니까요. 이게 속도가 더 빨라져야 될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생각해요. 지금도 이렇게 속도가 느린데 우리가 뭐 PC를 통해서 아니면 구글 이게 써가지고 이제 3D 안경을 써서 들어가든. 엄청나 많은 사람들이 이제 디센트럴랜드에 들어갈 건데 속도가 빨라야 되잖아요. 그리고 빨리빨리 장면들이 빨리빨리 흘러가야 되고. 근데 아직 이렇게 버벅거리고 있는 거 보니까 아직은 속도 면에서 상당히 힘들어질지도 몰라요. 실제 상용화까지는 내년에 실제로 우리가 구글을 끼고 그 디센트럴랜드의 3D 모델링이 있는 그 세계로 들어갈 건데 그때 돼서 속도가 이렇게 빨라질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저 이제 가만히 있으면 얘가 이제 파셀 땅으로 이동할 겁니다. 예. 이동 안 하니? 내가 이동을 해야 돼? 자, 한번 이동해 보죠, 그러면. 클릭. 마우스 클릭. 자, 그러면 저한테 저어폰 있고 한 바퀴 삥 도는 거예요. 위로 가지 말고 그냥 좌로 삥한번 도는 거예요. 예. 돌았어요. 발견했죠? 자, 아시죠? S는 뒤로 간다. W는 앞으로 간다. 키보드. 그다음에 A는 레프트, D는 라이트다. 아시죠? 자, 여기 보면 박스가 있어요. 박스가 있죠. 그 다음에 스페어? 이 동그라미 스페어인가? 그런가? 내가 영어를 잘 못해가지고 한번 찾아볼게요. 그렇다고 치고 그 다음 알아보는 거 쉽지 뭐. 자, 여기서부터 하나씩 지워버릴게요. 우선 박스부터 남겨볼게요. 박스부터. 자, 박스가 뭐다? 세이브 시켜야 돼요. 자, 세이브 시키면 이제 바로 이게 나오는 거. 이게 박스예요. 오케이. 자, 박스 지우고 그 다음에 스피어가 뭐냐? 보시죠. 세이브 시키면 이제 스피어만 나올 거예요. 바로 이제 연동되거든요. 네, 디버그가. 자, 스피어가 동그라미고 실린더가 뭐냐? 오늘 주제가 실린더거든요. 그러니까 실린더는 잘 보셔야 돼요. 실린더는 어떤 모양인지. 자, 이 모양이요. 이걸 이제 세워서 버튼으로 한다는 거죠. 이게 버튼이에요. 지금 우리가 넣을 버튼 모양이에요. 실린더. 아시겠죠? 이제 그래서 실린더를 이 버튼을 4개를 넣을 거란 말이에요. 4개. 자, 이게 뭘로 만들었다? 실린더. 실린더로 만들었다. 이걸 크기를 작게 해서. 이건 크기가 큰 거고. 아시겠죠? 실린더로 만들었다. 기억하고 있고, 이제 플랜. 이거 뭐냐? 세이브 시키면 이제 자동적으로 나오죠? 연동돼서. 아, 이거요. 이런 거네. 예. 근데 이제 우리는 축구 박스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다 지울 거예요. 자, 이제부터 여기서부터 코딩이 들어갈 겁니다. 예. 사운드 파일과 모델 파일이 있거든요. 이거요. 주크박스 지금 제가 올려둔 데 보면 있는데, 자, 이거요. 아트하고 사운드 두 개가 있거든요. 이두 개를 이제
지금 저는 주꾸박스 2에서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복사를 해줘야 돼요. 이게 뭐냐? 보시죠. 이게 뭔지. 아트를 먼저 보시죠. 이게 3D 모델이에요. 주크박스 모델이에요. 누가 3D를 이렇게 주크박스로 만들어 놓은 거죠. 띄우면 이제 나와요. 이게. 내 컴퓨터가 느린 건가? 뭘 하더라도 늦네, 이게. 아, 이제 컴퓨터를 바꿔야 되나? 뭐, 아니, 이건 아니잖아. 아, 기다려야 돼. 좀 기다려 볼게. 너는 아니잖아. 안 띄우잖아. 파일, 오픈. 열기. 아, 속도 느리네, 진짜. 뭘 못하겠네. 아, 큰일 났다. 자무역이 또 시작하네. 자무역이 시작해. 아, 진짜. 여기 들어오면 이제 3D 축구박스 제일 아, 로드할 수 없다네. 아, 왜 그렇지? 이게. 그렇다고 하네요. 이걸로 볼 수도 없네. 보여드려야 했는데. 하여튼 그 축구박스가 뜨는 거예요. 이거 축구박스가 있고 근데 사운드에는 뭐가 있다? 네 개의 사운드 파일이 있죠. 우리는 보통 네 개 집어넣을 거니까 이런 MP3 파일 네 개가 있다는 거죠. 뭘 해도 느리네. 왜 이렇게 느는 거지? 진짜? 내게 진짜 느린 건가? 뭐 이런 음악 4개가 있다는 거예요. 이걸 플레이 시킬 거예요. 이제 예. 먼저 이 3D 모델을 로드할 거고 여기에 버튼 4개를 실린더 4개를 넣을 거고 실린더 하나당 이 사운드를 다 연결시켜서 실린더를 누르면 이 사운드가 플레이 되도록 만들 거예요. 예. 그런 식으로 만들 겁니다. 자, 이제 하나씩 들어가 보죠. 자, 엔티티 포지셔닝. 예, 개체 포지션이에요. 개체. 개체가 뭔지 아시잖아요. 이거 다 개체라고 하잖아요. 예. 신 안에 들어가 있는 이것들. 이거 박스 개체, 스피어 개체, 실린더 개체, 플랜 개체 다 개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저번에도 말했지만 이 디센트럴랜드 API의 특징이 뭐냐면 그 엔티티하고 컴포넌트죠. 엔티티는 이거 큰 개념이고 컴포넌트는 뭐예요? 이러면 속성들. 이 속성들이 컴포넌트죠. 그래서 엔티티 컴포넌트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표현을 했던 거예요. 예. 모든 개체, 기본 도형, GITF, 이거 3D 모델, 베이스 개체 포함은 위치가 있고 위치 현재 어느 위치에 갈 거냐. 그다음에 회전값, 회전 돌리는 거. 그다음에 크기 값 있어요. 모든 걸다 그걸 갖는 거예요. 위치가 있어야 되고 회전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그 크기가 1이냐, 2배냐, 10배냐 아니면 0.5배냐 이거 다 지정해야 돼요. 이게 현재 그 엔티티의 위치를 말하는 거고, 그리고 로테이션은 뭐냐? X축으로 180도 돌리는 거예요. 180도 돌리고 Y축으로 90도 돌리는 거예요. Z축으로 뭐? 0. 안 돌리는 거예요. 스케일 같은 경우는 0.5다. 뭐예요? 크기의 반으로 출력해라는 거예요. 1이면 그 크기 그대로 출력해라. 2면 그 크기 2배로 출력해라.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는 거죠. 예. 자, Add the 축구박스 to the 신. 신에 이제 축구박스를 넣을 거예요. 축구박스. 아까 3D 모델 있죠? 그걸 넣을 거예요. 자, 해서, 그래서 신.txs. 이거. 이게 무슨 파일이다? 타입스크립트 파일이다. 그래서 이걸 다 지울 거예요. 이제 이건 필요 없는 것들이니까 이거 다 지우고. 우리는 이제 모델 파일을 집어넣을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집어넣을 거예요. 아트 밑에 모델 파일이 있어요. 한번 다시 보여드릴게요. 사운드 말고 아트 밑에 있죠. 축구박스 GLTF. 예, 이거 말하는 거예요.
자, 이걸 이제 씬 안에다 집어넣는 거죠. 씬 안에. 장면 안에다가. 이 장면이 뭐예요? 이 장면이 지금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뭘 말하는 거죠? 이걸 말하는 거죠. 지금 현재 이한 화면이 장면이잖아요, 씬. 네? 거기에다가 뭘 집어넣는다? 이걸 집어넣는 거죠. 그럼 이거 포지션이 없어요. 그럼 어디에 집어넣어지겠어요, 이게? 그러니까 무조건 0,x0, y0, z0인 곳에 넣어지는 거죠. 어디? 여기에. 자, A가 레프트죠?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맞죠? 아시겠죠? 포지션이 없으니까 어디에 들어간다? 무조건 x0, y0, z0으로 들어간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x는 보시면 알겠지만 x는 어디다? x? 가로. 가로. y는 어디다? 높이. 높이.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자, 이 정면에서 보면 정면이 아니고 측면에서 봐야 돼. 그래야 돼. 자, 이렇게 봐서 보면 요쪽이 x야. 요쪽이 맞죠? 맞죠? 그럼 여기가 z고 그다음에 위로 가는 게 뭐예요? y예요, y. 위로 가는 게 y예요, y. 그래서 만약 우리가 여기에다가 이제 버튼을 할 거예요. 자, 버튼이 하나 여기 있고 여기 찍으려면 x로 이동해야 돼요. 맞죠? 그다음에 여기 밑에 찍어야 돼요. 그러면 이 밑에 찍으려면 이게 z가 움직여야 돼요. x, y가 움직여야 돼요. 높이는 y잖아요. 그러니까 y를 떨어뜨려야 되는 거예요. y 값을 떨어뜨려야 돼요. 그래야 되는 거죠. 예. 그다음에 버튼을 눌렀을 때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는 뭐예요? 그 z축이죠. 이게 이 축이죠. 이 축, 이 축. 그래서 z축이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했을 때 z 값을 바꿔야지만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것을 우리가 효과를 낼수 있는 거죠. 그걸 머릿속으로 가지고 있어야 돼요. x, y, z. 그래서 버튼이 누르면 들어가고 다시 누르면 나오고 이건 z축이다. 맞죠? 그다음에 버튼 위치가 위에 있을 건데 이건 밑에 찍으려면 y 값이 변경돼야 된다. 위아래 위아래니까 위아래 찍어야 되니까 잊지 말아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안 그러면 나중에 헷갈릴 겁니다. 미리 설명을 드린 거예요. 네. 자, GLTF는 디센트럴랜드에서 사용하는 3D 모델 형식이다. 이건 이제 블렌더라는 프로그램에서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근데 그걸 공부하려면 상당히 많은 시간 걸리겠죠? 2D도 그리기 힘든데. 예. 자, 포지션하고 스케일 주크박스. 자, 위치가 마음에 들 때까지 포지션과 스케일을 조정한다. 포지션. 자, 나의 주크박스를 어디에 넣을 거냐가 중요한 거죠. 자, 중요한 건 여러분들 잘 보세요. 이거요. 자, 여기에서 끝난 거죠. 그다음에 이건 엔드고, 그다음에 이 사이에 엔티티가 들어가는 거죠. 엔티티들이 이 사이에 엔티티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GLF 모델에 이 속에 있는 값이잖아요. 그러면 GLF 모델 속에 있는 값이니까 그의 위치를 지정하는 거죠. 그 위에 위치를 맞죠? 그러면 하나의 엔티티가 있어. 이 엔티티에 있는데 얘가 이제 이게 박스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박스에 포지션이 있다고 쳐요. 그러면 이건 부모한테 영향을 미치지 않고 박스 자식의 위치를 부모 안에서 그 부모의 영역이 있는데 그 영역에서 박스를 유동시키는 거죠. 그래서 그 개념을 잘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프로그램을 많이 하신 분들은 제가 설명을 안 해도 다 이해를 하실 건데 프로그램을 안 하신 분들은 그 이해를 못할 수가 있어서 내가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내글안 보는데 아, 벌써 44분인데. 2시간 가겠는데? 아, 짜증나네. 아, 진짜. 이게 뭐냐면, 이런 거요. 이 GLF 모델이 있잖아요. 여기. 그러면, GLF 모델이 있어요. GLF 모델이. 그래서 얘가 이 자기의 영역을 이렇게 딱 지정을 했단 말이에요. 맞죠? 지정을 했어. 그러면 이제 그 안에 또 박스라는 엔티티가 들어가잖아요. 박스가 들어가는데 얘는
자기 부모 안에서 움직이는 거야. 맞죠? 자, 그러면 이 부모가 이쪽으로 옮겼어요. 그러면 자식도 당연히 이쪽으로 따라 옮겨지는 거죠. 예. 그 개념을 이해하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예. 자, 포지션 집어넣을 거예요. 이제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제 포지션을 집어넣을 거예요. 이렇게.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시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컨트롤 V 이렇게 하는, 이 집어넣은 거야. 자, 그래가지고 이제 결과를 한번 보시는 거죠. 자, 주크박스가 옮겨졌어요. 자, X로 5칸. 하나, 둘, 셋, 넷, 5칸 옮겨졌어요. 하나, 둘, 셋, 넷, 5칸 옮겨졌고, 그 다음에 Y로, Y는 위니까, 올려보면 이게 2로 하면 뜬다니까. 봐요. 2로 하면 이게, Y는 위니까 뜬다니까, 얘가. 이렇게 하면. 떴잖아요. 예. 그래서 얘는 땅에 있어야 되니까 0으로 준 거예요. Y를 줘버리면 뜨니까. Z는 이제 뒤쪽이죠. 뒤쪽으로. 뒤쪽으로 끝으로 밀어버린 거죠, 이게. 그럼 끝으로 안 밀고 0으로 하면 앞으로 오겠죠, 이거. 0으로 해버리면. 이걸 앞으로 온다고. 자, 움직여서 뒤로. 뭐 앞으로 오잖아요. 앞으로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앞으로 온단 말이에요. 근데 앞으로 오면 좀 이상하니까 이거 뒤로 밀게요. 예, 뒤로 미는데 너무 밀면 안 되니까 그래서 뒤로 이제 원래 이 T 칸으로 10까지거든요. 10 by 10이잖아요. 아시잖아요. 10 by 10. 그러니까 10이면 영역을 벗어난다고요. 한그 정도 해야지만 영역을 벗어나지 않는다고요. 그 정도 해야지만. 영역 벗어나면 그건 NG예요. 내 영역에서 절대 벗어나지 못해요. 건물 지을 때. 한번 뒤로 가서 한번 얘가 영역을 벗어났는지 한번 확인해 보죠. 뒤로 갈 때는 W. 클릭하고, 자, W로 뒤로 가는 거죠. 뒤로 가서. 너무 뒤로 갔나? 그 다음에 계속 돌아, 한번 도는 거죠. 돌아서. 아, 밖으로 벗어나지 않았잖아요. 밖으로 벗어나지 않았어요. 예, 그래서 그럼 됐어 이제. 예, 그러면 된 거예요. W 가서 다시 정면으로 쳐다보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뒤로 가고,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위치를 맞춰 놓은 거죠. 예, 이렇게 위치를 놨고, 자, 스케일이 1.6이에요. 아, 이게 뭐야? 9로 맞췄고, 스케일이 1로 하면 크기가 바뀌겠죠, 이렇게. 그래. 자, 보세요, 한번.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이걸 스케일을 0.5로 하면 절반으로 줄어들겠죠? 0.5로 하면.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너무 작으니까, 그래도 한 6으로 하죠. 뭐, 소스에 있는 대로 하는 걸로 하죠. 뭐. 자, 이렇게 하면 이제 바뀌었을 거고, 자, 이렇게 했어요. 그 다음에, 스케일은, 알겠죠? 뭐, 크기. 자, 포지션. 중요한 것은 신 베이스 파셀이 뭐냐면, 이거예요. A로 가서 옆으로 가면 이 부분이 X0, Y0, Z0인 위치예요. 이게 기본적인 값이라는 거죠. 여기가 어디다? X도 0이고 Y도 0이고 Z도 0이다. 네? 아시겠죠? 자, 이제 송을 이제 해야 되잖아요. 송을 집어넣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네 개의 그 버튼 클릭할 때마다 음악이 나와야 되니까 그 음악들을 이제 넣을 겁니다. 이렇게. 그냥 저는 이제 카피를 할 거예요. 이렇게. 어디에 넣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네? 어싱크 렌더 위에다 넣을 거예요. 이렇게. 여기다가 넣었어요. 이거 코딩하면, 아니 뭐야, 타이프 치면 시간 많이 걸려서 이렇게 넣었어요. 자, 이게 해석을 해보면 이게 뭐냐면 이게 배열 표시예요. 배열. 그래서 배열이 몇개 들어갔다? 하나,
둘, 셋, 네 개를 넣은 거예요. 근데 여기 타입스크립트는 이 폼이 제이슨 폼이에요. 제이슨 폼이 뭐예요? 이름 넣고 그다음에 어떤 값이 들어온다. 이름 넣고 어떤 값이 들어온다. 나오는 거죠. 이름이 뭐다? src. 그다음에 이거 src인데 스트링 값 들어간다. 스트링 값 들어간다. 그다음에 하나 더 있다. 뭐냐? 이게 이름이다. 이름인데 뭐다? 그것도 스트링 값으로 들어간다. 근데 그게 배열이다. 이런 구조가 몇개 있다? 네개 있다. 이렇게 선언을 한 겁니다. 자, 버튼을 넣는 거죠, 이제. 이제 버튼 그리는 걸 넣는 거예요. 버튼도 그리고 버튼이 눌러지는 것도 효과도 하고 그런 이제 함수를 하나 만들 거예요. 그게 뭐다? this render button. 이걸 한번 만들 거예요. 어디에 넣는다? 이것도 이제 여기에 들어가는 거죠. 얘는 왜 이렇게 됐지? 자, 얘는 여기에 들어간 게 아니에요. 이 안에 들어간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건 개체란 말이에요, 개체. 아시겠죠? 그러니까 GLF 모델 속에 들어가는 자식이란 말이에요, 자식. 이 가로 안에 들어가면 자식이 아니고 자기 자신이고, 이 가로, 여기 영역 안에 들어가서 이게 자식인 거예요. 네,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고, 이제 렌더 버튼을 이제 넣을 거예요. 어디에 넣을 거예요? 여기 넣을 위에다가. 위에다가 이건 이제 펑션 기능이니까 이제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게 뭐냐? 이제 이게 송이에요. 송이 뭘 들고 있다? MP3 값을 들고 있는 배열이다. 맵하는 거예요. 그리는 거죠. 다 그리는 거예요. 맵이 뭐예요? 다 그리는 거예요. 송에 있는 네 개를 전부 다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몇번 돈다? 네번 돈다. 네 번. 네번 도는 거예요. 네 번. 그래서 송이 그네 개가 있는데 네 개를 다 돌릴 거예요. 그래서 네 번이 이걸 다 도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거죠. 자, 이게 어떤 소스인지 보여드릴게요. 이거예요. 자, 버튼을 위치시킬 거예요. 그래서 X가 이거죠. 이쪽이죠. 이쪽. 그래서 두 개는 같은 위치, 두 개는 같은 위치죠. 그래서 퍼센트 %2가 왜 생겼냐면 0, 1, 0, 1값 나오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0, 1, 0, 1값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X는 0이면 처음에 어디다? 현재 위치에서 마이너스 4, 여기다. 그 1이면, 0이면 이 버튼이고, 1이면 이 버튼 출력하는데, 이 버튼은 어디에, X가 어디다? 좀 옆으로 가라. 이 옆으로 가라. 옆으로 출력해라. 그리고 이제 한번 돌면 Y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누기를 한 거잖아, 나누기. 나누기를 해서, 몫이 0인 경우가 뭐예요? 이 경우잖아요. 이두 개의 경우. 이두 개의 경우에는 그냥 1.9를 찍고, 이건 y 값이죠, y 값. 위아래로 y 값이죠. 이게 높은 값이고, 이게 낮은 값이죠. 그 다음에, 이두 개는, 이 몫이 1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두 개는 1이 나오니까 얘는, 얘보다 밑에 1.77을 찍어라, 1.77을 찍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로직인 거예요, 이게. 그 로직. 아시겠어요? 예, 네, 그 로직인 거예요. 예. 네. 그래서 이제, 지금 이거 위치를 이제 결정한 거예요, 위치를. 자기의 위치를 다 결정해서, 이제 결정을 한 거고, 그래서 뭘 찍는다? Entity를 둘러싸고, 실린더는 엔티티니까 엔티티로 둘러싸야 되고, 실린더, 이거, 이 모양을 네 개를 찍은 거예요. 딱. 네개 찍었어요. 여기, 엔티티는 자기 부모잖아요. 부모가 XYZ에 이걸 찍은 거예요. XY. Z는 뭔지 알죠? 이렇게 버튼이 튀어나온 감도예요. 튀어나온 감도기 때문에, 예. 약간 튀어나오게 해놓은 거죠. 약간 튀어나오게.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 위치에다 실린더를 찍은 거죠. 실린더를. 실린더는 이 영역 위에서 이제 들어가서 이제 찍히는 거죠. 실린더가 찍는데, 중요한 것은 실린더를 찍는데, 얘가 아이디가 중요해요. 이 아이디가 왜 중요하냐? 이 아이디를 가지고 지금 현재 내가 클릭했을 때,
어떤 놈이 클릭했는지를 아이디를 가지고 찾을 수 있거든. 그래서 클릭 버튼을 눌렀을 때 인식을 해야 되잖아요. 그 인식을 하는 키포인트는 뭐다? 이 실린더의 아이디 값. 이 값. 이 값이 클릭됐는지 내가 알수 있거든. 그래서 이 값이 제일 중요한 거야. 그래서 쏭, 영, 일, 리, 삼, 세 개가 생긴 거죠. 이게 클릭됐을 때이 아이디 값을 가지고 이 아이디가 클릭됐는지 안 됐는지 찾을 수 있어서 클릭됐을 때 우리가 눌러지고 나오고 있는 효과를 구현할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렇게 했다는 거고, 이게 로테이션은 X로 90도 돌려라. 자, 이거 보세요. 이게 만약 이 버튼 하나 X면 X로 90을 돌리란 말이거든요. 안 돌리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이거 안 돌려볼게요. 그럼 이 버튼들이 어떻게 나오는지. 뭐 아무 변화 없어요. 90도. 동그란 걸 90도 돌려봐야 동그랗지 않겠어요, 이게? 아, 이거 아닌가? 이거였구나. 죄송합니다. 이거였어요. 제가 미쳤나 봐요. 자, 앞으로 가서 좀큰 놈을 보죠. 보죠. 자, 했어요? 자, 90도요. 이 90도 안 돌리면 어떻게 할 건데, 이게? 버튼이 어떻게 나올 거야? 아, 그렇구나. 90도 안 돌리니까 위로 튀어나오는구나. 엑스로 90도. 그래야 되는구나. 하여튼 좌표는 쉽지 않아요. 이게 왜 이렇게, 이게 90도를 했는데 왜 앞으로 튀어나오는 거지, 이게? 90도를 돌렸는데? 90도를 돌렸는데? 엑스로 돌린 거잖아, 엑스로. 이렇게 탁 튀어나왔단 말이야. 참 신기하네. 그럼 Y로 한번 90도 돌려볼까? 심오하네. 어쨌든 지금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이렇게 하고, 자, 스케일 같은 경우는 이거죠. X로 절반, 그 다음에 Z도 절반이에요. X도 절반, Z도 절반이에요. X 절반, Z 절반. 만약 이걸 1, 1로 하면 어떻게 되지? X1로 해버리면 1로. 그럼 옆으로 좀 크게 나오겠지, 옆으로? 그치, 엄청 크게 나오네? 아, 0.5 했으니까 작게 나오는구나. 0.5가 아니라 0.05네. 아, 잘못 봤네. 0.05네. Z도 만약, 이걸 만약 5로 해버리면 어떻게 되니? Z면, 앞으로 엄청 튀어나오는 건가, 이렇게 하면? 엄청 튀어나오나? 그렇지는 않는구나. 좌표 세기가 쉽지 않네. 컬러는 뭐 자기가 바꾸고 싶은 대로 바꾸면 되니까. 자, 이렇게 해서 버튼 4개를 위치시켰어요. 아시겠죠? 자, 나머지 일을 해가지고 어떻게 위치시킨다? 여기, 여기 위치시키고, 맞죠? 여기, 여기. 여기 위치시키고, 여기 위치시키고. 그 다음에 Y는 뭐 한다? 몫을 가지고 여기 위치시킬지, 여기 위치시킬지를 결정해서 이렇게 해서 이제 만든 거예요. 이렇게 4개를. 인덱스 값에 따라서 단추를 자동적으로 배치한다. 축구박스 모양이 다르거나 노를 쓰거나 막거나 적다면 조정해야 된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말이에요. 우선 축구박스가 딱 정해지면 이 값이 다 정해졌잖아요. 렌더링이 다 정해졌어요. 그러면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제 여기에서 이제 이 값은 다 정해졌는데 만약 부모가 그 위치가 바뀌었다. 만약 이게 부모가 이게 8로 바뀌었다. 그러면 이제 이것들이 제대로 나오느냐가 중요한 거죠. 제대로 나온다는 거죠. 부모가 바뀐다 하더라도 여기 있는 값들은 자동적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다 자동적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자, 옆으로 빠졌으니까 저거 옆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옆으로 이동했잖아요. 그렇다 한다 해서
또 이제 버튼 위치는 괜찮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가 바뀌든 말든 간에 얘는 부모 속성을 따라가기 때문에 그 위치 그대로 있다.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예. 그게 키포인트인 거죠. 엔티티는 이제 밑에서 다시 설명할 거고, 노테이션은 뭐 회전하는 거죠. 회전은 3천 벡터로 표시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회전에 대해서는 좀더 심도 있게 자기가 공부를 해야 될것 같아요. 자, 실린더에서 이제 텍스트도 출력해야 되죠, 이제. 텍스트. 어떤 텍스트냐?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 옆에 글자들. 이제 글을 한번 출력하고 싶다는 거죠. 그럼 그걸 이제 어디에 출력을 하느냐? 실린더 밑에 이 엔티티 안에 포함되어야 되니까 이 실린더하고 옆에다 이제 출력하는 거죠. 이걸. 이렇게. 이 출력을 하는 거죠. 송은 어디에 정의되어 있죠? 송. 송. 예? 뭐예요? 네임. 네임을 출력하는 거죠. 그럼 네임은 뭐다? 텔레만, 뭐 바흐, 브라우, 뭐 쇼팽, 뭐 이겠죠. 이렇게 출력되겠죠. 이렇게 글자가 옆으로 보시면 이게 출력됐잖아요. 옆으로 출력. 그래서 이 버튼보다 한 X로 26으로 더 옆으로 당긴 거죠. 옆으로. 예? 옆으로. 그럼 옆으로 출력이 다 되는 거죠. 이렇게 출력을 시켰습니다. 자, 이제 이벤트예요. 이제 버튼 눌렀을 때 이제 처리해야 되잖아요. 버튼 눌렀을 때 무슨 처리를 해야 돼요? 버튼이 들어가는 효과. 그다음에 뭐야? 음악이 흘러나와야 되잖아요. 네, 이제 그걸 이제 한번 구현해 볼 거예요. 유저가 실내 개체들과 상호작용하는 과정에서 몇 가지 유형의 이벤트가 생성된다. 이는 신의 상태에 영향을 미치고 다시 신을 새로 렌더링하게 된다. 이벤트가 발생하면 이벤트 뭐예요? 클릭 이벤트. 누른다. 마우스로 클릭한다. 이런 게 생성되면 다시 하면은 씬은 다시 어떻게 된다? 다시 한번 그려진다. 렌더링해진다. 이걸 표현하는 거예요. 이제 클릭 눌렀을 때 이제 그걸 한번 해볼 거예요. 자, 그 전에 이제 스테이트라는 걸 만들 거예요. 스테이트. 이 스테이트가 뭐냐면 속 밑에다 집어넣는 거예요. 속 밑에다가 이렇게. 이 스테이트 변수예요. 이 변수. 타입스크립트 문법이에요. 스테이트가 구성되는데 어떻게 구성된다? 얘기에는 버튼 스테이트가 뭐다? 어떻게 만들어진다? 배열 형태로 만들어지고 그다음에 라스트 셀렉트 버튼이 있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애드라는 애는 이렇게 생긴 거죠. 구조를 보면 이거 그냥 문법이에요. 그냥 이렇게 만든다고 생각하면 돼요. 아, 얘가 그냥 인트라는 하나를 만든 게 아니고 구조용 그 변수를 하나 만들었는데 그 구조가 어떻게 됐다? 스테이트라는 애를 만들었고 얘는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어떻게 됐냐면 버튼 스테이트가 우리가 몇 개예요? 네 개잖아요. 네 개가 이 배열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하나 더뭐 있다? 여기에다가 라스트 셀렉션 버튼 네개 중에서 뭘 선택하고 있는지 지금 현재 눌러진 버튼이 몇 번째 버튼인지 기억하는 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하는 역할이 뭐다? 몇 번째를 눌렀느냐 이 값을 가지고 있겠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냐. 그리고 만약 첫 번째라면 얘가 안 눌러졌어. 한번더 누르면 눌러졌어, 맞죠? 다시 누르면 어떻게 돼야 돼요? 안 눌러졌어. 맞죠? 다시 누르면 눌러졌어. 이 값을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 값은 어디에 있다? 얘가 가지고 있다는 거죠, 현재. 현재 얘가 네 개의 버튼들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첫 번째 얘가 눌러졌는지 안 눌러졌는지 이 속성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이걸 표시할 수 있는 거죠. 이걸 표시하는 거예요. 자, 눌렀어요. 맞죠? 눌렀어요. 첫 번째 놈이 눌러진 거예요. 맞죠? 자, 그래서 다시 두 번째를 눌렀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첫 번째 얘가 눌러졌으면 다시 나오게 해줘야 되고, 두 번째 얘를 다시 들어가게 해줘야 돼요. 맞죠? 근데 두 번째 얘가 플레이 되는데 다시 두 번째를 눌렀어. 이러면 꺼야 되잖아요. 그냥. 꺼버려야 되잖아요. 예.
이런 식의 구현을 이제 하기 위해서 어떤 변수를 뒀다? 스테이트라는 이런 구조를 가진 애를 가지고 만들어졌다. 그래서 버튼 스테이트는 배열인데 몇 개겠어요? 네 개겠죠. 지금 어레이를 만드는 거예요. 버튼 스테이트는 배열인데 지금 여기서 어레이가 몇 개짜리다? 송의 랭스. 송의 랭스는 몇 개다? 네 개다. 네 개짜리 배열을 만들었고, 그리고 그 값은 불린형이잖아요. 그 값을 펄스로 다준 거예요. 네 개다, 펄스를. 왜냐하면 하나도 선택이 안돼 있기 때문에 펄스를 준 거예요. 펄스라는 것은 선택이 안된 경우예요. 그러니까 true라는 것은 뭐예요? 눌러진 거예요. 맞죠? 그 값이 true라면 그 버튼 눌러진 상태예요. 펄스라면 안 눌러진 상태고. 네, 그 상태를 가지고 있는 거죠. 코가 막히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하는 거고, 이제 버튼에 대해서 이제 프레스드 눌러졌을 때 처리를 해야 되는 거야. 이제 눌러졌을 때 처리를. 이것들을 이제 가져오는 거죠. 이쪽에다가 이게 잠시만요. 속도가 많이 느려졌어요, 지금. 얘를 여기다 집어넣는 게 아니고 여기다 집어넣는 거야. 리터문 위에다가 집어넣는 거죠, 이렇게.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버튼 Z가 있고 Z잖아요, Z. 눌러졌다, 안 눌러졌다를 표시하는 거죠. 그래서 인덱스가 true면 여기 들어오면 네 개가 다 돌잖아요. 네개 중에 어떤 애가 true라면 그의 값은 어떻게 된다? 눌러진 거잖아요. 그러면 0이면 좀 튀어나온 거고 0.1이면 좀 들어간 효과를 내는 거예요. 들어가는 효과. 그러면 true라고 하는 것은 눌러진 거니까 이 z가 0.1이니까 눌러진 것처럼 들어간 형태가 되는 거예요. 들어간 형태가. z를 아까 말했는데 이게 z잖아요.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자, 어떻게 해요? 자, 이 박스가 있잖아요, 박스가. 그럼 이게 X고, 이게 Y잖아요. 높이가 Y잖아요. 그다음 이 뒤로 가는 게 뭐예요? Z잖아요. Z가 0이라는 거. 0이에요. 그다음에 어떤 값을 주면 줄수록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여기는 이쪽으로 가 있지만 값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이렇게 들어가는 거잖아요. 들어가는 거. 맞죠? 그럼 0이면 여기 있더라 하더라도 0.1이면 이쪽으로 가니까 좀 들어간 효과가 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0.1이 되는 거예요. 0이면 나와 있는 0이면 여기고 0.1이면 여기 들어가 이쪽으로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럼 들어간 효과가 나는 거잖아요. 들어간 효과. Z축으로 보면. 그래서 0.1을 준 거예요. 이게 들어간 효과가 돼요. true면 들어간 거예요. 어떤 놈을 눌렀으면 그의 값이 true면 이 스테이트에 어떤 4개 중에 어떤 애가 true면 그 버튼을 좀 들어가게 효과를 주는 거예요. 예. 그 효과를 주는 거고, 포지션 주는 거죠. 포지션. 실린더 안에다 이제 이 값을 주는 거죠. 실린더. 실린더 안에 뭐를 포지션을 주는 거죠. XY는 변경되는 게 없이 Z만 조금 약간 움직이는 거야. 실린더에서 여기다. 아시겠죠? 이 버튼 Z만. Z만 약간 움직이는 거야. 눌러지면 조금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의 그 위치는 변경이 없는데
부모의 위치는 변경이 없는데 어떻게 한다? 눌러졌을 때는 Z만 약간 변경시키는 거예요, 약간. 예,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그 다음에 트랜지션 줘야 돼, 트랜지션. 트랜지션이 뭐냐면, 우리가 버튼을 누르면 있잖아요. 버튼 누르면 트랜지션 효과가 없으면 누르자마자 푹 들어가 버려요. 근데 지금 우리 거 보면 아시겠지만, 누르면 들어가는 모습이 살짝 보여요. 이게 뭐야? 트랜지션 효과. 한번 볼까요? 자, 보여요. 자, 눌러볼게요. 맞죠? 이게 보이잖아요. 이 들어가는 모습이 살짝 보이잖아요. 나오는 것도 보이고. 트랜지션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세요. 지금 이게 구현이 안 돼서 이거 아직은 안돼 있어서 안 되는데, 이 트랜지션 안 주면 그냥 순간적으로 들어갔다 순간적으로 나오고 막 그런 효과가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트랜지션이 좋기 때문에 이렇게 뭔가 들어가는 모습, 나오는 모습이 딱 보이는 거예요. 예, 이게 트랜지션. 자, 푸시 버튼. 이제 눌러야 되는 거예요. 이제 눌렀을 때 이제 어떤 효과를 줘야 되는 거잖아요. 눌렀을 때 어떤 애가 눌러져 졌다고 이 상태에다 넣어줘야 되고, 어떤 애가 눌러졌는 뒤이 값도 변경시켜줘야 되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우리는 신드 디드 마운트라는 애를 만들 거예요. 얘는 기본적으로 지원하는 애예요. 있는 애예요. 있는 애. 이벤트 처리하기 위해서 만든 애예요. 이거 그냥 지원하는, 그냥 기본적으로 있는 애예요. 어떤 거냐면, 신이 이벤트에 반응하게 하는 좋은 방법은 신디드 마운트 메서드에 리스너를 설정하는 거다. 이 함수에다가 리스너를 다 다는 거예요. 어떤 리스너? 클릭 리스너를 다는 거죠. 클릭은 뭐 이렇게 읽어보시면 되고, 자, 말했죠? 자, 이게 이제 리스너를 다할 거예요. 리스너를 하는데 송주 네 개를 다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만들 때 어떻게 만들었다? 실린더에 송 아이디를 줬잖아요. 송에 0, 송 0, 송 1, 송 2, 송 3, 이렇게 세 개를 만들었잖아요. 그랬을 때 이렇게 하면 돼요. 아이가 달러 하면 이제 송 0, 송 1, 송 2, 송 3, 송 4. 이건 이제 클릭 이벤트예요. 이건 정해져 있는 값이에요. 이게 클릭이라 정의를 하면 이 실린더에 클릭이 발생하면 이게 실행이 되게 돼 있어요. 실행. 아시겠죠? 뭔 말인지. 예. 이벤트 서브스크리버는 뭐예요? 이벤트가 클릭이 발생할 때까지 계속 기다리고 있다가, 대기하고 있다가 클릭이 딱 발생하면 얘가 이제 작동돼요. 그래가지고 이제 검사를 하는 거예요. 송이네 개가 중에 하나가 클릭 이벤트가 발생했는지 찾는 거예요. 만약 다른 데서, 만약 클릭 이벤트가 발생했다, 이런 데서 클릭 이벤트가 발생했다는 것은 우리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우리가 의미 있는 것은 뭐예요? 여기 있는 버튼 네개 중에 한 군데를 눌러야지만 되는 거예요. 맞죠? 그걸 찾는 거예요. 그래서 실린더에 이게 아이디를 준게이이 실린더 눌러졌는지 안 눌러졌는지 찾기 위해서 아이디를 찾는 거예요. 그 아이디가 이름이 송 0, 1, 2, 3, 4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송 1, 2, 3, 4 있는데 이벤트는 뭐다? 클릭 이벤트가 발생하면 이게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할 일은 뭐예요? 여기서 할 일은 뭐예요? 만약 얘를 눌렀다 하면 얘가 들어간 것처럼 해야 되니까, last selected 버튼은 0이고, 얘를 눌렀을 때는 이건 1이 되는 거고, 얘를 눌렀을 때는 2가 되는 거고, 다시 얘를 눌렀을 때는 이게 3이 되는 거, 이 값이. 그리고 버튼 스테이트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얘를 눌렀어. 그러면 얘는 처음에 펄스니까 나와 있는 상태잖아요. 얘를 한번더 누르면 이게 트루 상태로 바뀌는 거예요. 맞죠? 다시 누르면 다시 펄스 상태가 되면서 다시 이게 앞으로 나오겠죠. 문제는 이거예요. 얘가 눌러진 상태예요. 얘가 눌러졌어. 그 다음에 얘를 눌렀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두 가지 동작이 있어야 돼요. 처음에는 자기가 한번 누르고 다시 또 자기를 눌렀을 때는 자기 값만 바뀌면 되지만, 얘가 눌러진 상태에서 다시 얘를 누르면 어떻게 되냐면, 얘는 눌러졌으니 last selected 버튼은 1이 되고, 얘의 값은 다시 true가 되는 거죠. 눌러졌으니까. 그렇지만 이전에 눌렀던 이 값은 어떻게 돼야 된다? 다시 펄스로 바꿔줘야 돼요. 나와야 되니까. 맞죠? 그래야지만 렌더링 되면서 얘는 눌러진 상태에서 나오는 거고, 얘는 나와 있는 상태에서 들어가는 효과가 나오는 거예요.
같은 놈을 눌렀을 때는 한 번만 처리하면 되지만, 눌러진 놈이 또 달라졌을 때는 얘도 처리해야 되고, 얘도 처리해야 돼요. 이제 그게 지금 이걸 처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테이트하고 똑같은 놈을 하나 슬라이스, 복사해 온 거예요. 그래서 누 버튼 스테이트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들어오는 하고, 라스트 셀렉션이 하고, 같으면, 그러니까 얘를 눌렀는데 또 얘를 눌렀어.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이 값만 바꿔주면 되는 거예요. 맞죠? 이 값만. 근데 중요한 게, 이 값을 눌렀는데, 이전엔 이걸 눌렀는데, 지금 이걸 눌렀어. 그러면, 이거하고, 라스트 셀렉트 값하고 틀려지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 라스트 셀렉트 값 있잖아요. 이 값. 이 값을 다시 나오게 펄스로 해줘서 나오게 만들어주고, 그리고 이 값은 다시 어떻게 한다? 펄스니까 true로 바꿔주면서 들어가는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이제 최종적으로 임시 파일을 만들었는데, 이제 최종적으로 이걸 어디에 반영한다? 얘한테 다시 지금 현재 상태를 반영해 주는 거야. 이렇게. 그렇게 해서 다시 렌더링 시키는 거죠. 그래서 렌더링 되면서 이제 몇 개가, 4개가 돌아가는 거죠. 4개가. 돌아가면서 어떻게 되겠어요? 돌아가면, 뭐, 트루인 놈은 들어가 있는 얘가, 얘를 통해서 들어갈 거고, 나머지는 0이니까 나와 있는 형태로 될 거라는 거죠. 이렇게 될 거라는 거죠. 이제 이렇게 구현했으니까, 이제 누르면 이제 들어갈 거예요. 해볼까요? 자. 잠시만요. 아, 제가 처리를 하지 않는 게 있어요. 네. 이건 이거예요. 이 송은 이제 객체의 아이디이고, 송 1, 0, 1, 2, 3은 객체고, 뒤에는 클릭은 이벤트 유형이에요. 이 언더바 다음에 이것은 이벤트 유형을 표시하는 거예요. 슬라이스는 현재 버튼 스테이트 배열을 복사하는 거예요. 복사하는 거. 하는 거고. 플레이만 시키면 끝나는 건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얘가 작동이 안 된다는 거예요. 한번 보죠. 왜 작동이 안 되는지. 에러가 생겼죠? syntx 24라인. 24라인. 들어가잖아요. 아, 제가 컴파일이 안 돼서 그러는 거예요. 이게 들어가야 돼요. 깜짝 놀랐네. 이렇게 들어가야 되거든요. 이렇게. 음악은 안 나오더라도. 맞죠? 이걸 누르면 이제, 얘를 누르면 이제, 얘는 튀어나와야 되고, 얘는 이전에 있는, 얘는 틀어, 이전에 셀렉트 됐던 얘는 튀어나와야 되고, 얘는 들어가야 되고, 이런 효과가 나와야 된다는 거죠. 이제 됐어요. 이제 됐고, 이제 음악만 연동시키면 되는 거죠. 음악만. 자, 음악을 연주시키기 위해서는 이제 사운드를 집어넣으면 되는 거죠. 사운드를. 자, 사운드를 이제 엔티티 안에다 집어넣는 거죠. 엔티티 안에다가. 이걸. 엔티티 안에다가. 포지션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사운드까지. 이제 누르면 이제 사운드가 플레이 되는 거죠. 사운드는 어디에요? song.src. 이죠 송, 송, 송.src가 되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송점, 송스.앱은 4개지만, 여기 들어온 것은 현재 0번째,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값만 넘어오는 거예요. 이렇게. 첫 번째, 두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런 값이 넘어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는 송점 벨로 쓰지 않고 송점 SRC라고 쓴 거예요. 예. 유념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쓴 거고, 자, 그래서 플레이 하는 거죠. 플레이. 사운드 주고, 이렇게 아주 간단하죠. 사운드 주고, 이렇게 소스, MP3 이름 주고, 그 다음에 플레이 하는 거죠. 플레이. 플레이 하는데, 이게 이제 인덱스 값이 펄스이면 플레이가 안 되는 거예요. 맞죠? 플레이가 스톱되는 거고, 인덱스 값이 트루이면 이제 플레이가 되는 거죠. 플레이면 이제 들어가 있는 상태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는 주크박스를 완성시킨 거죠. 자, 한번 해볼게요. 자, 눌러. 이렇게 음악이 나오는 거죠. 바흐 누르면 바흐 음악이 나오는 거고. 이렇게 간단하게 주크박스를 한번 만들어 봤거든요. 다음 시간에는 좀더 알차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